근데 기대 이상으로 각자들 몸 관리를 갖다 잘한 것 같아. 만족해, 나는. 근데 우리가 또 상대해야 될 팀은 쉬운 상대가 아니라고. 서울 이랜드 FC죠? 이랜드.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이랜드 갑자기 수준이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된통 당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잡으셨는지. 아,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속팀이기도 하고 친한 선수들도 많을 뿐더러 저희 저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들 귀엽게 많이 봐주셨는데 이제는 진짜 프로 선수로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되게 반갑고 일단 되게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노땅들이 한번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저희가 이기러 가겠습니다. 우리한테만 자신감이 있으면 이겨야겠죠? 슈팅! 스타! 아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치열하게 몬타뇨를 압박합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빠집니다. 굿! 오케이! 골철이 빨리 하라 그래라. 그전 팀이라 세계는 이기고 싶겠다. 불과 한 달 전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더 이기고 싶지. 아, 앞에서. 앞에만 서. 저는 선수 시절 때부터 굉장히 튀어 보이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 다. 근데 저는 팀에 들어갔을 때는 팀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걸 굉장히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일단 항상 축구를 할 때 팀이 우선이었고 팀에 필요한 선수, 팀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마지막 소속팀에서는 그게 좀 막혀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좀 생각 고민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전반기 때 부상을 좀 오래 있었고요. 경기에 많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 이럴 바에는 제가 팀에 좋은 영향을 못 끼칠 바에는 사실 이 팀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도 다시 그라운드에 오르게 된 이유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그라운드라고 생각이 되죠, 결국에는. 그리고 선수를 나와서 보니까 팀에 소속되어서 경기장에 나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값지고 행복한 일인 거를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잠깐 나와보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좀 다 뿜어내고 싶고요. 은퇴한 선수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저희 이 슈팅스타 FC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없어.